자, 이번에는 2016년 9월에 나왔었던 지문입니다. 이 시기가 지문이 길어지고 어려워지고 조금 더 전문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는 시기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최근에 와서는 지문이 조금 짧아졌어요. 짧아지면서 전문적인 내용이 아닌 쪽으로 갔느냐면 그건 또 아니다. 뭔 알겠어? 오히려 짧아지면서 지문에 대한 보조적인 설명이, 즉 어떤 개념에 대한 설명들이 사라지는 형태? 그러니까 옛날엔 긴 대신 어떤 말이 나오면 그 단락에서 그 말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넘어간다거나, 왜냐면 우리가 모르는 단어가 굉장히 많잖아요, 여기는. 모르는 개념이나 단어가 많으니까 계속 설명해 주거나 했었는데, 오케이? 근데 최근은 지문이 기니까 애들이 너무 힘들어하는데 그럼 좀 줄여야지 하면서 지문의 내용이 좀 쉬워지거나 다루는 내용이 좀 적어져야 되는데, 그 다루는 내용은 그대로고 정도도 더 살짝 높아지기도, 어떤 건 더 높기도 하고, 그러면서 줄어드니까 더 힘들어지는 거지, 어찌 보면. 그렇죠? 자, 그런데 요때는 그나마 조금 지문이 긴 게 힘들어서 그렇지 어떤 말이 나오면 그거에 대한 설명을 조금씩 조금씩 붙여주고 있다는 건 좀 다행스럽죠. 자, 그래서 이런 지문들은 여러분들이 뭔가 공부하는 태도를 가져야 되고, 이 지문의 제일 중요한 건 3점짜리 문제 푸는 방법이에요. 오케이. 자, 3점짜리 문제가 몇 번이었냐면 네 번째 문제. 요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요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녀석이었습니다. 자, 일단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일단은 그 지문에 보면, 그 보기에 보면 그림이 나와 있으니까 그림은 먼저 살짝 보는 거예요. 압축, 인장. 아, 압축은 누르는 것이고 인장은 당기는 것이구나 라는 말을 그림으로 직관적으로 알게 되지. 그렇지? 그리고 누르니까 옆으로 퍼지고, 당기니까 쭈그룩 둘레가 가늘어지고. 무슨 말이겠지? 에이, 이건 뭐 물리야 뭐야 하고 딱 들어가는 거죠. 자, 과학기술 지문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첫 번째 단락. 콘크리트는, 자 그랬어요. 아하, 첫 번째 단락에 콘크리트는 이라고 나오는 순간에 우리 뭐야, 대상을 일단 알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콘크리트를 모를 리가 없어. 그지 않아? 콘크리트는 다 알지. 콘크리트, 담벼락, 콘크리트, 건물, 콘크리트를 이용함, 이런 말들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이해됐지? 그러니까 아주 낯선 대상은 아니군. 콘크리트는 건축재료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필요 없죠? 콘크리트가 건축재료에 사용되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얘기니까 첫 문장은 쑥 날아가고, 일반적으로 콘크리트가 근대 기술의 산물로 여겨져 있지. 만마라만마마. 일반적으로 이렇게 여겼다는 얘기는 통념이지. 그렇지, 통념이지. 통념인데 콘크리트는 이미 고대 그리스 시대에도 사용되었다. 첫 번째 정보는 뭐야? 아, 콘크리트가 고대의 내가 무슨 시대라고 그랬니? 내 입으로 지금 로마라고 써있는데 왜 내가 그리스라고 얘기했지? 습관적인가? 그리스와 로마를 함께하는 말, 그 습관인가? 어쨌거나 고대 로마부터, 만문제야 이거는. 고대 로마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은 앞에 만마라만만만 통념이 있지만 고대 로마부터 시작되었다, 로마가 여기서 포인트인 거죠. 이해됐어요? 왜 그런 말이 있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것은 이미 로마 시대에 다 있었다. 그런 말이 있죠. 아파트, 그치? 금융, 언론, 하수, 상수, 시설. 무슨 말이지? 아파트인데 그 위층에도 물이 나오게 만드는 시설. 무슨 말이지? 도시에 물이 굴러가는 시설. 그리고 도로. 무슨 말이겠지? 심지어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어디서 볼 수 있냐면,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 본 적 있어요? 이것도 명절날해요. 그러니까 검투사 이야기. 검투사 이야기 같은 데 보면 갑자기 뭔가 땅바닥 올라오더니 검투사가 띵 나오거나, 뭐가 띵 올라오더니 사자가 이렇게 나오거나, 이런 거 있단 말이야. 그게 엘리베이터죠. 무슨 말이겠어? 심지어 그런 것까지. 대신 그때 엘리베이터는 뭐야? 사람이 돌리지. 사람이 돌린다는 것만 차이가 있을 뿐 엘리베이터가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대 사용하고 있는, 상상하고 있는 제도라든가 문화라든가 시설이라는 게 이게 거의 그때 다 있었다는 이야기가 맞는 말일 거예요. 그래서 뭐 이탈리아 가면 뭐 도둑도 많고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가 많죠. 볼 거 없던데 뭐 하지만 솜솜이 이렇게 뜯어보면 신기한 것들이 굉장히 많은 거지.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수돗물이 나왔었어요.
지금도 나와요? 안 나와요. 다 이런 거지 뭐. 우리 옛날에 뭐가 있었는데 그거 지금은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른다는 것처럼 그런 거지. 자, 그래서 어쨌거나 여기 포인트는 만마라 만만만 나왔으니까 고대 로마부터 시작했다라는 것이 하나의 출제 포인트가 될 거라는 거 알게 됐고요. 로마 시대의 탁월한 건축미를 보여주는 판테온은 두둥 사례네. 콘크리트를 가지고 만들어진 건축물이 있었으니 그것은 판테온이다. 뭐 이 판테온에 가본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다면 얘는 일단은 건축에 대한 지문이잖아요. 건축에 대한 지문은 당연히 뭐가 주를 이루겠어? 건축물에 대한 얘기가 주를 이루겠죠. 건축물의 특징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지붕이 어떻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 건축 얘기하면 팔짝 지붕이 나오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돌이, 보, 기둥 뭐 이런 거. 그치? 뭐 석가래 막 이런 거 나오는 것처럼 모든 건축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그 건축물의 특징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니까 그 특징들을 딱딱딱딱 정리하고 데칼코마린 언제나 유효한 거지. 무슨 말이겠어? 데칼코마린. 모든 지문이 데칼코마린이라고 그랬으니까 아하, 콘크리트 A, 그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판테온 A 해서 얘와 비교되는 콘크리트가 아닌 건축자재로 만들어진 뭐뭐뭐 해서 특징들 비교하는 문제 나올 거니까 특징들만 잘 정리하면 됩니다. 판테온은 콘크리트 구조물인데 반구형의 지붕인 돔은, 돔 지붕을 알잖아 우리, 돔 지붕. 그치? 구를 반 자른 반구 형태의 돔 지붕이 있고, 됐죠? 오직 콘크리트로만 이루어져 있다. 따단. 자, 얘의 첫 번째 특징 뭐라는 거야? 돔 지붕으로 되어 있는데 이 녀석이 뭐다? 오직 콘크리트로 만마라만만만. 또 특징이지. 중요한 거지. 콘크리트로만 되어 있다. 돔 지붕은 콘크리트로만 되어 있다. 로마인들은 콘크리트의 골재 배합을 달리하면서, 자 여기서 골재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재료예요. 건축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콘크리트 재료 배합을 달리하면서 돔의 상부로 갈수록 두께를 점점 줄여. 자 이거 뭐야? 관계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두께는 점점 줄어든다 라는 거. 그치? 돔의 특징. 두께가 점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줄어든다라는 게 하나의 특징. 이런 포인트들만 잡으면 돼. 그 다음에 달리하면서 돔의 두께가 줄어들고 돔 지붕이 지름 45m 남짓의 넓은 원형 내부 공간과 이어지도록 되어 있고, 지붕이 당연히 내부 공간과 이어져야지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당연한 얘기 아니오. 자, 이어져 있고 그 다음에 근데 이런 얘기한 건 이어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돔이 이렇게 둥그리가 있고 여기가 지붕, 여기 내부분과 이렇게 빵꾸 뚫려가지고 여기 45 지름에 요 녀석하고 이 돔이 연결돼 있다 뭐 그런 뜻이겠지 뭐. 됐지? 그렇게 돼 있고. 판테온은 가봤지? 코로나 때문에 못 갔어? 끝나고 내년에 대학 가면 판테온 구경 가야죠. 그죠? 판테온 근처에 한 달 동안 살다 오고 그러세요. 학교 가기 전에. 그리고 꼭 확인하세요. 그 판테온 빵꾸 구멍 뚫려 있는데 비가 떨어지나 안 떨어지는지. 근데 여기가 그렇게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아니라 그 확인하기 위해서 시도했던 사람들은 많았으나 성공한 주변인을 만난 적은 없습니다. 무슨 말이겠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면 특징이 돔 지붕이 있다. 가볍게 할 수 있었다. 돔 지붕이 지름 45 여기 연결됐고 지붕의 중앙에 9m가 넘는 원형의 천창을 내어 빛이 내부 공간을 채울 수 있도록 했다. 따단. 자 뭐야? 원형의 천창. 그 뭐야? 여기에 빵꾸가 뻥 뚫렸다는 얘기야. 빵꾸가. 내 말 이해했지? 이해됐지? 빵꾸가 뚫렸다. 그러니까 당연히 지붕이 구멍이 뚫렸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수업하는데 비 오면 가운데 비 쫙 내는 거 아니야? 뭔 말이야? 그래서 말이 안 되잖아. 어떻게 건축물 이렇게 지었나? 그런데 거기에 관광객들이 가면 이거 설명해 준 사람들이 구멍이 뚫렸지만 비가 내려도 여긴 새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지. 무슨 말이겠어? 그래서 아는 사람 중에 거기 머물면서 내가 아니란 걸 밝혀낼 거야. 그걸 기다렸던 거지. 근데 거기 천년만년 살 수는 없는 거 아니오. 있는 동안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거지. 무슨 말 알겠어? 내려도 보슬비 내리기 때문에 가봤자 진짜 안 떨어지긴 하는데 이 정도 비면 거의 난리일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확인한 사람을 내가 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여기 구멍이 내려오는 그 밑에 약간의 하수시설처럼 되어 있다는 거지. 무슨 말 알겠지? 물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길처럼 뭔가 되어 있는 게 느낌이 딱 온다는 거야. 이 새끼들 구라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럼 어쨌거나 이 녀석은 데칼코마니의 A가 되니까 돔 지붕이다. 콘크리트로만 되어 있다. 올라가면서 두께가 줄어든다. 원형의 천창 빵꾸가 뚫려 있다. 라는 것들만 핵심으로 쫙쫙쫙 거놓고 끝. 무슨 말 알겠지? 그리고 얘하고 비교하는 문제 나오면 풀 준비하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역시 내가 했었던 거 만마라만마마 출제 포인트라는 거. 무슨 말 알겠지? 이런 식의 그릴기가 익숙해지면 되겠다. 자,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콘크리트는 아하 아직 콘크리트가 안 끝났네. 콘크리트는 시멘트에 모래와 자갈 등의 골재, 재료라 그랬죠. 골재는 섞어 물로 반죽하는 혼합물이다. 자, 이것도 어찌 보면 상식적인 얘기죠. 그치? 남자 군대 갔다 오면 이건 진짜 상식이야. 이거 해야 되니까. 그치? 자, 군대 가서 하는 일 뭐 있겠어? 총 쏘겠어? 시멘트 개가지고 벽에 바르고 앉아있지. 곧 무너질 거. 그치? 그게 군대에서 하는 일이에요. 어? 이건 군 비하 발언인가? 뭐 내가 군이 있었는데 뭐 사실인데 뭐. 자, 사실이에요. 자, 콘크리트 결합제의 역할을 하는 시멘트와 물을 만나면 점성을 띠는 상태가 되고, 점성? 점성이 뭐야? 콘크리트에 골재들을 섞으면, 골재, 모래, 자갈, 시멘트, 그리고 물을 당연히 섞어야 되는 거지. 그렇게 되면 얘네들이 뭘 띠게 된다? 여기다 물을 딱 섞어서 개면 점성을 띠게 된다고 했어요. 점성이란 건 뭐야? 끈적끈적, 찐덕찐덕, 죽, 곤죽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점성을 띠게 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화 반응이 일어난다. 또 오동오동차 뭐야 이거? 수화 반응. 과정이지 이 안에. 과정이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골재가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사각 바꿔서 문제 내고 그런 치사한 짓은 안 해. 그지? 야를 싹 섞으면 끈적끈적하다가 나중에 수화 반응이 일어난다. 어? 수화 반응이 뭐지? 모르겠는데요? 기다리면 돼. 모르겠으면 그냥 수화 반응이다 라고 해놓으면 되는 거고, 반응이 일어난다. 골재물 시멘트가 결합하면서 굳어진다는 뜻이다. 자, 그렇죠? 굳음. 당연한 거 아니야. 콘크리트는 당연히 뭐야? 물로 캐가지고 확. 레미콘 알지? 레미콘. 레미콘. 남학생들 꼬꼬마 때 그거 레미콘 집에서 하나 있었잖아. 그치? 응? 버튼 누르면 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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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레미콘 거기서 시멘트 쭉쭉쭉쭉 나오면 들이부어가지고 벽을 딱 만들고 이런 거, 그죠? 그런 겁니다. 자, 콘크리트는 수화 반응은 다 수화 반응 다시 잡고 상온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작업하기도 도던 자 수화 반응 뭐라고? 얘는 딱 받고 수화 반응은 상온에서 일어난다. 자, 상온은 뭔지 알죠? 일반적인 온도니까 일반적인 온도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냥 냅두면 된다 이런 얘기죠. 냅두면 된다. 자, 그다음에 반죽 상태의 콘크리트를 거푸집에 부어서 경화시키거나 거푸집은 이건 한국사 시간이나 혹은 뭐 청동검 뭐 이런 거 할 때 나오지 않냐? 거푸집. 끼리치. 거푸집을 알려면 붕어빵을 보시면 돼요. 붕어빵. 붕어빵 아주머니가 탁, 탁, 팅, 탁, 탁, 팅, 슥, 단팥찍, 탕, 생글생글. 이거 보시면 돼요. 거푸집이 궁금할 때는 붕어빵을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그게 거푸집이죠. 틀, 형틀. 거기다 들이붓고 굳히는 거. 그거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죠. 벽돌을 찍어내거나 뭔가를 찍어낼 때 이 거푸집을 사용합니다. 자, 거푸집 정도는 뭐 그냥 상식적인 얘기고요. 자, 거푸집 다양한 형태의 크기의 구조를 만들 수 있다. 그렇죠? 거푸집. 오호. 상온에서 만들 수 있고 거푸집을 이용하여 다양한 다양이 여기서 포인트죠. 다양한 것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자, 다양한 것을 만들어 낼 수 있다. 포인트. 자, 그다음에 구조를 만들 수 있고 콘크리트는 골재는 종류에 따라서 강도와 밀도가 다양하므로 골재 종류와 비율을 조절하여 콘크리트의 강도와 밀도를 다양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 오호, 다양한 게 거푸집을 다양한 모양뿐만 아니라 모양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또 무엇이 다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의 강도나 그렇지? 강도나 밀도, 강도 밀도. 이런 것들도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데 필요한 강도와 밀도를 만들어내야 되겠죠. 그리고 골재 간의 접촉을 통해서 강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거 뭐야? 접촉을 통해서 접촉이 많아지면 어떻게 된다? 강도는 커진다. 아하, 이건 뭐야? 관계 출제 포인트 되는 거지. 됐지? 접촉이 커지면 강도는 커진다. 그래서 서로 다른 크기의 골재를 배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아하, 서로 다른.
자, 서로 다른 재료를 결합한다. 끝. 이렇게 되는 거지. 됐지. 그럼 여기 뭐 한 거야? 콘크리트 특징. 이해 됐어? 이해 됐지? 자, 데칼코마니니까 언제나 특징 중에 중요하게 출제가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것. 여기는 일단 골재가 이렇게 해서, 아하, 여긴 과정으로 되어 있다는 게 하나의 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자, 이런 과정을 거친다. 그래서 특징 다양한 모양과 다양한 강도와 다양한 밀도를 만드는데 중요한 거, 접촉면이 많으면 강도가 커진다. 그래서 다른 재료를 섞게 된다. 다른 재료를 섞게 되면 접촉면이 많아진다는 얘기겠지. 이걸 또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다른 재료를 섞으면 접촉면이 많아지노? 생각하고 있으면 대학을 못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본문에서 한 얘기가 거짓말이겠어요? 그걸 확인해요. 무슨 말이겠어? 심지어 뭐 합을 내면 얼마다. 그걸 지가 합을 내고 앉아 있어. 그러면 안 된다 그랬다. 다 믿어. 이게 사실이 아니어도 수능의 상황에서는 사실이라고 봐야지. 무슨 말이겠지? 이해됐지? 그러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단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세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서 콘크리트가 철근 콘크리트를 콘크리트로 발전함에 따라 건축은 구조적으로 더욱 견고해지고 있거든. 자, 뭐로 바꿔? 아하, 철근 콘크리트 바꿨어. 철근 콘크리트로 재료가 바뀌었습니다. 콘크리트 끝나고 그럼 이 녀석이 A라면 뭐가 나온 거야? 아하, 데칼코마니 B가 뚜둥 등장한 거죠. 철근 콘크리트는 발전함에 따라 건축은 구조적으로 더욱 견고해지고 뚜둥. 자, 얘 때문에 뭘 만들었다? 포인트 견고. 더욱더 견고해졌고 얘가 단단한 녀석인가 봐. 더욱더 다양하고 자유로운 표현이 가능했다. 아하, 견고, 다양성 더 커지고 그 다음에 자유를 얻게 되었다. 다양해지니까 자유를 얻은 거지 뭐. 자, 이 녀석이 더 좋아진 거네 뭐. 단단해지고 다양해졌다. 일반적으로 콘크리트는 A 다시 콘크리트로 갔어. 일반적으로 콘크리트는 누르는 힘인 압축력에는 쉽게 부서지지 않지만 당기는 힘이 인장력이 쉽게 부서진다. 또던자 콘크리트. 지금 A를 다시 소환했어. A를 다시 소환하여 콘크리트의 특징은 뭐냐면 압축력은 잘 견디지만 그렇죠? 근데 인장력에는 조금 약하다. 됐죠? 요거는 강하지만, 압축력에는 강하지만 인장력에는 애가 찌그리다, 잼뱅이다, 이런 얘기죠. 자, 부서진다. 압축력이나 인장력의 재료가 부서지지 않고 그 힘에 견딜 수 있는 단위 면적단 최대의 힘을 압축 강도. 오호, 이걸 바꾸면 되겠네. 압축을 견딜 수 있는 강도, 인장을 견딜 수 있는 강도, 이렇게 하면 되겠네. 압축 강도, 인장 강도, 요거만 정리하면 되겠네요. 압축 강도와 인장 강도라고 하는데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는 인장 강도의 10배 뚜둥. 자, 뭐야 이렇게 10대 1이래. 그래서 결국은 포인트는 뭐냐면 인장 강도가 인장에 견디는 힘이 약하다라는 게 포인트가 되는 거네요. 됐죠? 그치? 콘크리트는 인장 당기는 힘에 부서져 버린다, 이런 얘기죠. 당기는 힘에 부서져 버린다. 또한 압축력을 가했을 때 최대한 줄어드는 길이는 인장력을 가했을 때 최대한 늘어나는 길이보다 훨씬 길다. 어허, 길이 뭐야? 변화 길이. 길이도 여기가 훨씬 길다. 됐지? 길이도 여기가 훨씬 길다. 됐죠? 압축했을 때 누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서 이렇게 누르면, 응? 내가 저 건축 자재야. 찌그러질 거 아니야? 견딜만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되면 빵! 안녕! 하고 가잖아. 무슨 말이겠어? 당기는 거야, 인장. 견딜만 해요. 하다가 뭐야? 빡! 끊어지고서 안녕! 하게 되잖아. 그치? 그럼 누를 때 길이가 얘보다 훨씬 길다는 얘기는 이걸 잘 견딘다는 거야. 즉, 결론, 압축을 훨씬 잘 견디고 인장 당기는 힘에 약하다. 그치? 당기는 힘에 약하다. 그게 이제 포인트인 거지. 이해됐어? 여러 말에서 그냥 복잡해 보이지만 결론을 얘기해보면 아주 간단한 얘기였어. 이해됐어? 자. 그 다음에, 자, 훨씬 길다. 그런데, 철근이나 철골과 같은 철재는, 철재, 뭐로 들어갔어? 비 친구지, 비의 친구. 비의 친구. 자, 철이 들어가니까, 철재는,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철재는, 이렇게 넘어갔어요. 반대겠지, 뭐.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겠지. 인장력과 압축력에 의한 변형 정도가 콘크리트보다 작은 데다가, 뭐야. 얘네들은 변형이잖아, 이게 변형. 변형이 훨씬 작다. 당연하지. 쐬던 거리인데 당긴다고 툭 끊어지거나 누른다고 쑥 쭈그러들거나 하지 않을 거 아니오. 당연한 거 아니겠어? 상식적인 얘기야. 자, 게다가 압축강도, 인장강도 모두 콘크리트보다 높다. 하하, 압축강도, 인장강도
강도는 모두 높다. 뭐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거죠. 쎘던 거리인데. 당기는 힘에도 잘 견디고 누르는 힘에도 잘 견디는 게 당연히 쎘던 거리다. 이런 얘기잖아요. 상식적인 얘기예요. 자, 특히 인장 강도는 월등히 더 높다. 이것도 상식적이지. 얘가 인장 강도가 워낙에 낮다 보니까 얘의 철의 콘크리트와 철의 인장 강도를 비교해보면 얘가 압도적으로 높겠죠. 무슨 말이겠지? 인장 강도가 압도적으로 높다. 뭐 그 얘기예요. 인장 강도가 압도적으로 높다. 당연한 얘기고. 따라서 결론. 보강재로 철근을 콘크리트에 넣어서 대부분의 인장력이 철근이 받도록 하면 인장력에 취약한 콘크리트의 단점이 보완된다. 아하, 알았다. 이 철을 집어이어서 뭘 만드는 거야? 비, 드디어 진짜 비. 철근 콘크리트로 만들어내면, 철근 콘크리트로 만들어내면 인장력에 대한 보완이 가능하다. 끝.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말이 많고 압축이 어쩌고 저쩌고, 인장이 어쩌고 저쩌고, 압축 강도가 어쩌고 저쩌고, 인장 강도가 어쩌고 저쩌고, 압축에 의해서 변형된 길이가 어쩌고 저쩌고, 인장에 의해서 길이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자꾸 얘기하니까 복잡해 보이지만 되게 단순한 얘기고 되게 상식적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단순한 얘기고 되게 상식적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런 얘기였고요. 자, 그런데 대개는 인장력이 많이 받는 부분은 정확히 계산해서 그 지점을 위주로 철근을 보강하게 된다. 그렇겠지. 인장력을 보완하는 거니까 인장력을 많이 받는 곳에다가 넣겠죠. 당연한 거죠. 당기는 힘을 받는 곳. 대부분이 당기는 힘을 받는 곳에다 넣어준다. 자, 그 지점 위주로 철근을 보완. 또 가해진 힘의 방향이 수직인 방향으로 재료가 변형되는 점도 고려해야 된다. 수직인 방향으로 변형된다라는 것은 이게 무슨 말이지? 모르면 뭐야? 변형은 그냥 변형 잡고 얘는 수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 이게 수직이다라는 건 너무나 쉽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아까 그림이었어요. 누르면 옆으로 펴지지. 당기면 가운데로. 그치? 어쨌거나 수직이야, 수직. 누르면 옆으로 퍼지고요. 당기면 옆으로 쭈그러져서 안으로 들어가죠. 어쨌거나 수직, 수직이지. 이해됐지? 그 말이었어. 근데 항상 우리가 무슨 말인지 몰라서 생각할 거야. 수직 체크를 딱 해놓으면 되는 거야. 수평으로 하면 틀렸다. 이것만 알아내면 되는 거지. 그 원리가 어떻게 된 건지 내가 그림으로 그릴 필요는 없는 거지. 이해됐어? 시험의 상황에서. 내 말 알겠지? 그리고 모든 얘기가 시간만 있으면 다 알 수 있는 얘기야. 근데 시간과의 싸움이다 보니까 모르는 상태로 빨리빨리 지나가고 정리만 해놓고 넘어가는 뿐이지. 내 말 알아보겠지요?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근데 수직으로 변형되는데, 변형되는 점도 고려해야 된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뭐다? 포화성비. 이게 3점짜리 문제죠? 포화성비. 자, 여기서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건, 포화성 갯불 필요 없고, 요 말이 중요하죠. 비는 뭐야? 비율이잖아. 몇 대 몇? 이거예요. 무슨 말이겠지? 비는 비율이다. 그래서 얜 소수점으로 나오면, 무엇 대 무엇이라고, 무엇 대 무엇이라고, 언제나. 무슨 말이겠어? 소수점으로 나오면 우리는 항상 뭐 한다? 분수로 바꾼다. 알겠어? 소수점으로 나오면 분수로 바꾼다. 알겠지? 그 분수로 바꾸게 되면 무엇과 무엇의 비를 구하게 되는 거지. 비나 율이 나오면 그건 뭐다? 분수다. 요것도 나왔던 게 인문사회 지문에서는 보험. 사고 발생률 막 이런 거 계산하는 거 나와. 거기도 0. 얘는 A 회사는 0.49, B 회사는 0.25예요. 뭐 이런 거 나온다고. 그럼 그건 뭐야? 100분의 25. 10분의 4 해놓고 비교해봐야 돼. 그럼 문제는 바로 풀린다. 무슨 말이겠지? 여기서 오늘 3점짜리 문제의 포인트. 무슨 율 나오면 그 숫자를 줬을 때 우리는 걔를 분수로 바꾸면 두 가지 A값과 B값을 알아낸다라는 것. 오케이? 그거 좀 풀면 편하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단락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네 번째 단락 다 끝나갑니다. 자, 네 번째 단락. 강도가 그리고 여기 나와 있네. 철재는 0.3, 콘크리트는 0.15. 됐지? 포화성비가 철재는 0.3, 얘는 콘크리트는 0.15? 15야, 25야? 15? 0.15. 그래서 철재가 포화성비가 크다. 근데 포화성비를 설명 안 해줬잖아. 그래서 보기에서 한 거지. 보기에서 하려고 냅둔 거지. 여기서 딱 잘라서 내려간 거야. 보기로. 됐지? 자, 그 다음에 강도가 높
깊고 지지력이 좋아진 철근 콘크리트를 따 철콘이 아직 안 끝났어. 철콘이 안 끝났어. 철근 콘크리트를 아직 안 끝났고 철근 콘크리트를 건축 재료로 사용하면 대형 공간에 축조하고 기둥 간격을 넓힐 수도 있게 됐다. 따단. 자, 포인트 뭐야? 대형 공간 만들 수 있고 기둥의 간격을 넓힐 수 있다. 넓힐 수 있다. 포인트 끝났죠. 철근 콘크리트, 이번에 뭐야? 건물로 넘어간 거야. 콘크리트의 건물이 뭐였지? 판테온. 됐지. 그럼 건물 또 나오는 거야, 건물. 자, 그래서 20세기에 들어가면서 근대 건축의 철근 콘크리트는 예술적 영감을 줄 수 있는 재료로 인식되기 시작. 기술이 예술의 가장 중요한 근원이라는 신념을 가졌던 코르비지에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장점을 통해서 코르비지 몰라도 돼. 코르비지 몰라도 되고 장점을 사보아 주택에 아하 사보아 요거 가지고 만든 건 사보아 선생님이 그 궁금해할 것 같아서 선생님 책에다가 사보아 주택 사진인가 그림인가 실어놨을 거예요. 그렇지. 별로 살고 싶지 않게 생겼지 집이. 그렇지. 사보아 주택. 오케이. 근대에 만들어진 그 주택이랍니다. 그럼 이제 판테온의 특징과 사보아 주택의 특징을 비교하는 때깔꼬마니 문제가 당연히 나오겠지. 그럼 얘 특징 정리하면 돼. 이건 단순 노동이야. 단순 노동. 이 지문은 그리 어렵지 않은. 그러니까 어렵다고 할 만한 부분, 조금 불편하다고 할 부분은 이 부분이고, 이 부분이 과학이나 기술의 진짜 참모습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여기 사보아 주택의 특징이나 판테온의 특징을 얘기하는 부분은 그냥 예술 건축 지문. 무슨 말이지? 예술 건축 지문은 얘는 이런 특징 가지고 얘는 이런 특징 가지고 있어요. 비교하세요. 이런 거야. 약간 막노동 같은 거야, 막노동. 아이,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뭐 말하겠어? 무념무상으로 그냥 땅땅땅땅 정리하는 거. 머리를 많이 쓰지 않아. 몸을 쓰는 거 같은 거. 뭐 말 알겠지? 자,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거나 옛 주택의 사보아 주택 특징 봅시다. 사보아 주택은 벽이 건물의 무게를 지탱하는 구조로 설계되는 건축물과는 달리 기둥만으로 건물 본체의 하중을 지탱하는 설계되었다고 그랬어요. 원래 벽이 뭐에 쓰는 물건인고? 받치는 물건이라는 거지. 무슨 말이야? 그래서 아파트에서 아, 나 이 벽 허물고서 이 방 터야지 그러면 뭐야? 법에 위배될 수도 있어. 내가 중간에서 벽 하나 두 개 텄는데 그 아파트가 와르르 할 수도 있는 거야. 뭔 말 알겠지? 하중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 벽이 아니라 기둥만으로도 가능하다는 거죠. 왜? 철근 콘크리트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징이 갖는다? 공중에 떠 있는 듯한 느낌. 뜨든 공중에 뜸. 당연히 포인트가 되는 거죠. 2층 거실을 둘러싼 벽에는 수평으로 긴 창이나 따단 수평창 포인트. 건축가가 건축의 산책로라고 붙인 경사로 포인트 이렇게 된 거지. 실크에서 2층의 주거 공간을 이어지다가 다시 테라스로 나와서 지붕까지 연결된다. 자, 보세요. 경사로라는 말이 나오고 이 경사로는 출입구에서부터 2층의 주거 공간으로 이어지다가 테라스 나와 지붕까지 연결된다. 공간 지각 능력이 아주 좋은 사람들은 이게 머리에 갑자기 이런 투시도가 막 그려지는 거야.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선생님 저는 안 그려지는데요? 안 해도 돼. 선생님 여기에 이 경사로가 있는데 경사로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연결되는지 다 머릿속에 정리해 넣어야 돼. 못해 우리는. 뭐만 하면 돼? 경사로만 체크하고 끝.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그럼 선생님 시험에 이게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때 경사로 찾아와 그냥. 다 집어넣을 수 없어 머릿속에 인간이. 뭐만 알겠지? 여기서 경사로가 있다는 것조차도 다 집어넣을 수 없다고. 그치. 판테온 특징 있잖아. 아, 여기에 돔지붕이 있다. 두께가 위로 가면 적어진다. 천창이 빵 뚫렸다. 이 세 특징에다가 사보아 주택의 특징. 기둥이 떠받친다. 벽 대신 기둥이다. 그 다음에 공중에 떠있는 듯하다. 창문이 수직이 아니라 수평이다. 뭐 이런 거. 무슨 말이겠지? 이런 걸 어떻게 다 머릿속에 넣냐고. 줄. 무슨 말이겠지? 줄. 그러다가 경사로까지 줄. 됐죠? 경사로까지 줄. 자, 그 다음에 이어지다가 테라스로 나와서 목욕실 지붕에 설치된 작은 천장. 오! 뭐야? 천창에 또 있네. 근데 왜 하필은 목욕이야? 천창이 뚫려 있고 바라보며 아하! 천창을 바라보면서 이 주택의 자신의 중심을 펼쳐낸 또 다른 소우짐을 느낄 수 있다. 즉, 욕조에 딱 들어간 자가 뭐 한다는 거야? 하늘에 별을 팍 보고 있는 거지. 빵 붙어있는 천장으로. 무슨 말 알겠어? 이해됐지?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평평하고 넓은 지붕에는 정원이 적은 아하! 뭐야, 정원. 됐지? 그럼 어디를 줄거쓰면 되는 거냐면 기둥 때문에 벽 대신 기둥, 공중의 뜸, 수평 긴 창, 경사로, 됐지? 천창, 그 다음 뭐야?
지붕의 정원 이렇게만 체크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 말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건축을 주변에서 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어렵지 않아. 최근에 유행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뭐야? 전원주택 짓는다 그러면 큰 창문을 만드는 사람도 있지만 작은 창문, 수평창을 만드는 사람들이 꽤 있죠. 수평창을 만들어서 마치 산수화를 벽에다 걸어놓은 듯한 느낌을 만든다라는 퉁. 주 빛이 어떻게 들어온다는 퉁. 이런 거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별로 낯설지가 않아. 뭔 말인지 알겠죠? 그것만 쪽쪽쪽쪽 줄거지면 끝난다. 자, 다섯 번째 단락. 철근 콘크리트는 아예 안 끝났어. 근대의 가장 중요한 건축 재료로 널리 사용되었지만 철근 콘크리트의 인장 강도를 높이려는 연구가 인장 강도가 분명히 높잖아 얘가 콘크리트에 비해. 그런데 자, 얘 사보주택 1, 2, 3, 4 이거 정리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넘어가면서 인장 강도 얘기가 또 나와요. 이게 영원한 숙제인 모양? 됐지? 인장 강도가 높이는 연구가 계속되면서 뭐가 나왔다고?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가 나왔다는 거야. 그치? 푸코니. 됐죠? 푸코니. 됐어. 이게 나왔다는 거야. 얘는 뭐야? 특징이 포인트 인장 강도 세게. 데브레티 인장 강도 세게. 자, 인장 강도 세게 하는 거. 자, 먼저 거푸집에 우리 알고 있고 철근을 넣어서 철근을 당긴 상태에서 콘크리트 반죽을 넣는다. 포인트 뭐야? 당김. 당김을 만들어낸 다음에 당긴 상태에서 들이붓는다. 거푸집에다가 들이붓는다. 철근이 그러면 반죽을 넣는다. 그러면 콘크리트가 굳은 뒤에 당기는 힘을 제거하면 철근이 줄어들면서 콘크리트의 압축력이 작용하여 당겨서 들이부으면 뭐가 만들어진다? 다음 포인트. 어딜 줄었어야 돼? 압축력이 만들어진다. 됐지? 압축력이 만들어지면서 외부의 인장력에 대한 저항이 높아진다. 오호! 그럼으로써 뭐 한다는 거야? 인장력에 대한 인장력을 견디는 힘, 인장 저항이 커짐. 포인트. 정리 끝. 됐지? 그게 왜요? 몰라. 그냥 포인트만 정리해놓으면 돼. 무슨 말 하겠어?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근데 우리는 몰라 그냥 정리만 하면 되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시간을 주면 우린 다 이해할 수 있어. 내가 철근이야, 철근. 철근. 선생님, 철근이야. 양쪽에서 당겨. 나를 여기다 이렇게 뭐 관에다 넣어놓고 양쪽에서 빡 당겨. 세 개 당겨. 응? 찍 당겨. 하는 상태에서 콘크리트를 집어넣어. 그지? 그리고 콘크리트가 굳은 다음에 딱 돼. 그럼 나는 이 상태에서 굳었잖아. 근데 당긴 걸 딱 떼는 순간 어떻게 돼? 하고 싶지. 하고 정상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내 주변에 뭐가 있어? 콘크리트가 나를 정상으로 돌아가는 걸 막고 있는 중. 무슨 말이겠지? 그러니까 인장력이 주어질 때에 이 콘크리트 자체 내부에는 뭐가 계속 작용하고 있다는 거야. 쭈그러들고자 하는 힘이. 압축하고자 하는 힘이 그 안에 존재하고 있으니까 당기는 힘에 저항한다는 얘기지. 내 말 이해됐지? 근데 그렇게 풀 필요 없어. 뭐 하는 거야? 아하, 당겨서 굳히면 압축력이 생기고 인장에 저항해서 콘크리트보다 인장 강도 삐리한데 철코니가 인장 강도 쎘거든. 그런데 푸코니는 더 세진다. 이런 얘기지 뭐. 건축 자재의 건축 재료의 영원한 숙제 인장 강도 이거지. 이대수 그게 종지부를 찍은 건가 봐. 지금 자 그런 얘기입니다. 철근이 줄어들면서 그다음 캠벨입니다. 아하, B 나왔었잖아. B 이게 사보아 주택이 B였잖아. 여기 뭐가 나오냐? 푸코니의 C가 나온 거지. 데칼코마니. 됐어. 데칼코마니 C가 나왔습니다. 바로 누구? 킴벨이냐? 킴벨. 이것도 궁금해할까봐 선생님이 한번. 뒤죽뒤죽 찾아가지고 한번 실어줬어요. 한번 구경해보세요. 개방감을 주기 위해서 기둥 사이를 개방감 포인트 기둥 사이를 30m 이상 벌리고 오호 기둥 사이 포인트 전시 공간 하나의 층 오호 하나의 층.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의 층을 다 전시 공간으로 했다는 얘기는 자 여기 봐봐 강의실 1, 강의실 2, 강의실 3 이렇게 있잖아. 이 강의실 사이사이에 있는 벽들이 전부 다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야. 사실은 받치고 있다는 거지. 받치고 있지 않으면 천장이 어떻게 되는 거야? 천장이 인장력이 작용하여 웽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를 어떻게 해야 돼? 딱 여러 개가 받치는 거야. 그런데 벽이 아니라 기둥으로 하게 되면 어때? 벽이 필요 없으니까 공간이 훨씬 넓어진다는 뜻이야.
내 말 이해됐지? 이해됐지? 자,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이런 건물들은 그런 인장강도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때문에 기둥만으로 되는 거지. 무슨 말이겠어? 근데 이제 강의실 나누려고 가벽을 세운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경우는 가벽을 세운 형태야. 가벽 이런 거 다 털어낼 때 그래도 여기 강의실 하나로 만들어도 돼. 강당을 써도 돼. 사실은 뭔 말 알겠지? 그래서 백화점 같은 건물에도 보면 벽들이 없잖아. 가벽이 있는 거지. 무슨 말이겠어? 그래서 인장강도가 중요한데 그걸 인장강도가 있어야 인장력이 작용하는 부분에다가 철근을 적당한 수를 계산해서 무슨 말이겠지?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걸 집어넣어 제대로 집어 야 여기 10개 깔어 이렇게 여기다가 야 10개 깔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에이 뭘 10개씩 8개만 깔죠 이렇게 하거나 그리고 2개 값은 이렇게 먹는 거지. 무슨 말이겠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뭉쳐지는 거지. 그게 옛날에 여러분들 알려나? 삼풍백화점. 그러니까 넣을 만큼 안 넣거나 혹은 이 인장강도는 여기에 동시 1000명 몇 킬로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야. 그걸 지켜야 되는 거지. 근데 건축도 거시기했고 사람도 많이 왔으니까 아 하고 다닐 때 뭐야 갑자기 붕 꺼지는 거지. 이해됐어? 그런 비극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뭐 그런 얘기고. 캠벨 뮤세가 그래서 한 층이 다 쓴다는 얘기가 그런 뜻이야. 그 다음에 이 간격은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를 구조로 활용했기 때문에 구현할 수 있었다. 일반적인 철근 콘크리트를 구현하기 어렵다. 이 구조에 이루어진 지붕의 틈새로 들어오는 빛이 넓은 실내를 환하게 채우며 철근 콘크리트 기준 내부를 대리석처럼 빛나게 한다. 또 이제 끝났지? 별로 핵심 많지 않네. 됐어. 그럼 뭐야? 얘는 당연히 나오게 된다는 거지. 킴벨. 자, 그래서 기둥의 간격이 넓으면 하나의 층. 됐지? 하나의 층. 그 다음에 뭐 빛이 들어오고 뭐 요 정도. 자, 인장강도 더 세졌다는 게 포인트. 이처럼 건축재료에 대해서 기술적 탐구가 언제 새로운 건축 미학의 원동력이 되어왔다. 언제나. 특히 근대 이후에 급격한 어쩌고저쩌고. 하여간 뭐 기술이 예술을 도와줬어요. 이런 얘기지. 됐죠? 자, 그래서 이 지문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라고? 아하,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 그 다음 푸코니. 이 세 가지의 특징들. 그것이 바로 무엇을 가지고 압축 강도 인장 강도 가지고 나왔고 특히 중요한 건 인장 강도였다. 이랬지. 그것에 의한 건축물 판테온, 그 다음에 사보와 그 다음에 킴벨들의 각각의 특징이 비교되어야 된다. 데칼코마니의 모범 사례야. 이랬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 윗글에서 설명을 가장 적절한 건 뭐냐고 해서 건축지의 특성과 발전을 서술하면서 각 건축물들이 공간적 특징을 설명하고 있어. 됐지. 재료의 특성, 콘, 그 다음에 철콘, 푸콘 넘어가는 거. 그죠? 그 다음에 건축물. 그치? 건축물이 공간에, 한 공간에 쓴다라든지, 뭐 공구 뒤에 떠있다는 공간에 대한 얘기 많이 나왔지. 그래서 1번이 답이라는 거 쉽게 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문제. 이해로 적절한 거. 판테온. 이렇게 돼있지. 도매에서 상대적으로 더 얇은 부분이 상부쪽. 포인트 뭐였어? 관계라고 했잖아. 올라가면 좁아지, 올라가면 얇아진다. 이런 거잖아. 됐지? 중요한 거. 사보 자체의 지붕은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됐다. 왜? 왜? 거기다 뭐 만들었다고 했잖아. 정원. 산책. 됐어? 요 사보 주택 특징을 가져간 게 옛날에 건축학개론이라는 뭐 영화가 있어서 거기 옛날 남자친구가 제주도에 집 져주면서 지붕에다가 잔디 깔아주잖아. 그래서 그 잔디에 둘이 누워있는 장면 나오잖아. 무슨 말이겠어? 그런 거. 너무 오래전 영화인가? 미안하다. 자, 그 다음에 킴벨 미술관은 철근 콘크리트의 인장 강도를 높이는 방법을 이용하여 넓고 개방된. 그렇지. 킴벨의 특징 뭐였어? 인장. 이거. 이 영원한 숙제 하면서 넘어갔잖아. 포인트라는 거 그냥 알 수 있었지. 판테온과 사보주택은 모두 천착을 둔 호호 공통점. 그렇지. 빵꾸 공통점. 자, 사보주택은 킴벨 미술관은 모두 층을 구분하지 않도록 구성하여 개방감. 층? 2층 있었지 얘는. 무슨 말이겠어? 2층이 있었잖아. 그렇지? 뭐에서 봤냐면 경사로를 통해서 수평의 긴 창, 2층 거실, 경사로 지상에부터 쭉 2층 주공, 2층이 두 번이나 나왔어. 그렇지? 자,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아니겠습니다만 찾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고. 세 번째, 당기는 힘에 대한 인장력에 대한 저항은 철근 콘크리트가 철제보다 크다. 어때요? 어때요? 철근 콘크리트가 철제보다 크다. 어쨌거나 철제가 콘크리트보다 큰 건 우리가 알고 있잖아. 그렇지.
그럼 철근 콘크리트가 되면 왜 그렇게 되냐면 철은 예, 철이 콘크리트보다 철이 이 인장 강도는 훨씬 크다 그랬어. 인장이었지. 그렇지. 인장 강도는 크다 그랬어. 그래서 그 철을 여기다 집어넣는다 그랬지. 보완하기 위해서. 내 말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철근 콘크리트는 철근에 비해서 약하겠지. 이해됐지? 철이 강하고 철근 콘크리트는 좀 약하고 콘크리트는 약하고 이렇게 되겠지. 쇳덩거리로 집 짓는 게 제일 새거지 뭐. 이해됐어? 그 쇳덩거리로 집 짓는 거의 대표적인 여기 뭐냐면 철제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 철근과 철골이 있다 그랬잖아. 그치? 자, 철근과 철골이 있다 그랬잖아요. 철근은 어떻게 한 거야? 철근 콘크리트라고 해서 콘크리트 할 때 집어넣은 거지. 아주 굵은 철사라고 생각하면 돼. 본 적 있을 거야. 그치? 건물 막 뿌개지면 여기 이렇게 막 나온 거. 그치? 막 이렇게 휘어져 막 이렇게 흉측스럽게 나온 거 있잖아. 이렇게.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이 철근을 박은 거야. 이걸 촘촘하게 많이 박으면 박을수록 인장력이 강해지는 것이지. 내 말 알아먹었죠? 그러면 철골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상가 건물 같은 거 만들 때 또 이렇게 해서 조립하듯이 땅땅땅 뼈대를 만드는 거 본 적 있어? 시뻘건 거 막. 시뻘건 거 검은 거. 그치? H 형태의 빔.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렇게. 이렇게 돼. 단면을 잘라보면 뭐 이렇게 돼 있는 거 있다거나. 그래서 얘를 이렇게 연결한 다음에 이렇게 돼 있다고, 이렇게. 이렇게 돼 있다고. 그림이 점점 어려워져서. 네. 알겠어? 이해됐어? 이런 거. 여기 막 이렇게 막 그 끽끽끽 돌려서 조립을 한다고. 상가 건물 같은 거 금방 지을 때. 이렇게, 이렇게 하면 금방 올라가잖아. 왜? 얘는 최고로 튼튼하니까. 사람이 들 수 없는. 스파이더맨 이거 딱 붙여도 확 날리잖아. 땅 부딪혀도 휘고 막 그러잖아. 말도 안 되게. 이거 들고 막 때리고. 그치? 헐리우드 영화 보면. 그거. 이거 철근. 자, 그런 거. 얘가 이 철골. 이건 제일 센 거. 자, 어쨌거나 이게 제일 세겠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철근을 콘크리트의 보강제로 사용할 때는 압축력. 아, 야. 지금 제일 중요한 포인트 우리 뭐가 왔어? 인장강도, 인장강도. 계속 넘어갔는데 무슨 소리야. 그치? 얘를 놓칠 순 없지. 가장 중요한 포인트니까. 푸코니. 철근의 인장력을 높은 강도로 얻게 되어서 수압 안에 일어나지, 야, 이건 뭔 소리야? 그건 뭐야? 벽이 찔떡찔떡하다는 얘기잖아. 안 구워졌다는 얘기잖아. 말도 안 되는 소리지. 푸코니 떠나서 철근이 복원되려는 성질을 이용해서, 그렇지. 아까 내가 내 몸으로 설명해 줬잖아. 압축력을 줌으로써 떠다한자 포인트. 왜 나온지 알겠지? 요거 가지고 선택지 만든 거잖아. 됐지? 요거 그대로 들어있는 거죠. 중요한 거 가지고 선택지 만든다고. 콘크리트의 강도를 높이는데 크기가 다양한 자갈을 사용하는 것보다 균일한 크기의 자갈만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왜? 뭐라 그랬어? 이거, 아, 이거 포인트네, 포인트. 이거. 서로 다른 재료, 포인트잖아. 출제 포인트. 그러니까 출제자들은 항상 출제 포인트 생각하는 거야. 무슨 말이겠어? 내가 읽으면서 포인트 하는 거. 무슨 말이야? 만마라만마마. 이거 관계. 이런 거. 그치. 그 다음에, 아또잉, 이러겠잖아. 그치. 그러다가 툭툭툭 나오는 거야. 뭐만 알겠지? 그러면 제대로 글을 읽으면 제대로 문제를 풀게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내 말 알겠지? 이해됐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관건이 되는 문제죠. 네 번째 문제. 관건이 되는 문제죠. 여기서는 지금 무엇을 주었냐면, A와 B가 있는데 A가 뭐라는 거야? A가. 중요한 문제죠. A가. 자, 얘가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자, A가 뭐라는 거야? 뭐래? 철이지, 철. 어. A가 철제고 B가 뭐야? 콘크리트야. 콘크리트인데 당연히 포화성비를, 아, 포화성비를 여기서 줬어요. 포화성비가 뭐냐면, 포화성비는 뭐냐면 높이분의 지름이라는 거야. 지름. 이거를 보기 위해서 줬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포화성비라고 얘기를 했죠. 보기 위해서. 일반적인 포화성비는 본문에 있었던 거지. 뭐라 그랬어? 0.25, 0.3. 그러니까 얘가 0.3. 얘가 0.15.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 얘를 분수로 바꾼다고. 그럼 뭐야? 10분의 3과 100분의 15. 알겠어? 나눌 거 없어. 그대로 둬 그냥.
무슨 말겠소? 이렇게 해주는 거야. 됐습니까? 그럼 이제 문제가 풀리는 거죠. 자, 어떻게 푸느냐? 동일한 압축력을 가했을 때 B는 A보다 높이가 더 줄어들었을 것이다 그랬어요. 오케이. 자, B는 A. 압축력에 대해서 B와 A를 비교해봅시다. B는 콘크리트고 철이잖아요. 됐죠? 그러니까 당연히 콘크리트가 압축력이, 압축을 견디는 힘은 약할 테니까 더 줄어들겠지. 이해됐지? 그리고 철은, 철제는 뭐라 그랬어? 변형이 잘 안 된다 그랬잖아. 변형이 적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럼 포인트 끝났죠. 되게 상식적인 얘기지. 그치? 본문 안 읽고도 철제하고 콘크리트하고 철제하고 쓰지? 이렇게 그냥 바로 풀 수 있는 형태의 1번 선택지였고요. 자, 2번 선택지. A의 인장력을 가했다면 당겼어. 높이의 변화량의 절대값은 지름의 변화량의 절대값보다 컸을 것이다. 자, 보세요. 높이와 요게 높이고 요게 지름이고 요게 높이고 요게 지름이잖아요. 됐죠? 그러면 A의 높이의 절대값은 지름의 절대값보다 컸을 것이다. 어때요? 높이가 10이고 지름이 3이니까 크네. 됐지? 됐지? 끝났지? 자, 그 다음에 B의 압축력을 가했을 때 지름의 변화량의 절대값은 지름과 높이의 변화량. 자, B의 지름과 높이. B의 지름과 높이 100대 15. 15대 100. 됐죠? 높이가 컸을 것이다. 높이 크네. 됐지? 끝나버렸지? 자, 그 다음에 A, B의 압축력을 가했을 때 줄어드는 A와 B의 압축력을 가했을 때 줄어드는 높이의 변화량이 같았다면, 아하, 높이가 같았다면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높이를 같게 만들어줘야지 100분의 30으로 해주면 되죠. 그러면 높이는 같고 지름이 B는 15가 되고 철제가 지름이 30이 되는 거죠. 됐죠? 그러면 B의 지름이 A의 지름보다 어때요? B의 지름이 A의 지름보다 작은 형태지. 됐지. 근데 더 늘어났을 것이다 됐으니까 땡 이렇게 되는 거지. 됐어. AB 압축력을 봤을 때 늘어나는 지름의 변화량이 같다면 이번엔 뭐 하는 거야? 지름의 변화량이 같다면 그랬어? 위가 같다면이지. 그럼 어떻게 해? 둘을 같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지. 됐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지름이 같으려면 여기다가 3, 5, 15 해주면 되잖아요. 그쵸? 15 되고 15 되고 5로 곱했지? 50 되고 그쵸? 15에 10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번엔 뭐가 된 거야? 100대 50이 된 거지. 그럼 B가 크다가 되는 거지. B가 크다. 돼버렸죠? 자, 근데 A 높이가 B 높이보다 덜. 그치? A 높이가 B 높이보다 덜. 100대 50 얘가 덜. 오케이. 맞다. 이렇게 되는 거지. 내 말 이해됐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거 뭐라고? 반드시 해야 될 거 뭐? 분수로 바꿔준다. 알겠지? 요게 그대로 여러분들이 풀었는지 안 풀었는지 모르겠지만 보험에 대한 이야기 나왔을 때 무언 율 나오면서 또 소수점이 주어질 거예요. 그 분수로 바꾸면 끝나요. 내 말 알겠지? 그 다음에 올해에 2023학년도 대비 EBS 수능 특강에 보면 할인율 지문 나오거든요. 할인율 지문 나오는데 이 할인율에서도 뭐가 나오냐면 할인 요소라는 개념이 나와요. 그래서 할인 요소의 고부로 나타난다 그랬는데 분명히 본문에 이것의 관계, 할인 요소와 현재값의 관계가 나오긴 나오거든. 나오는데 그걸 잘 파악하지 못했을 때는 할인 요소를 0과 1 사이라고 얘기해줬거든. 숫자는 아무것도 안 주고 얘는 0과 1 사이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숫자를 만들면 돼. 그냥 기본의 값이 1000이고 여기다 할인 요소를 곱하는데 할인 요소가 작다 그럼 0.1을 곱하면 되는 거야. 그냥 무슨 말이겠지? 할인 요소가 이 경우엔 큽니다 그럼 0.9 극단으로 하는 거지 뭐. 극단으로 계산하기 쉽게. 그러면 얘는 아 이렇게 하면 100이 나오는군, 아 이렇게 하면 900이 나오는군, 오호 현재 값이 얘가 크네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리는 거지. 무념무상으로 풀어버리는 거야. 무슨 말이겠어? 물론 본문에 얘네들의 관계가 얘와 얘는 반비례, 얘와 얘는 비례, 현재값은 비례 이렇게 알아낼 수 있어. 근데 내가 보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이 여기까지는 알았는데 여기를 잘 못 알아내더라고. 왜 못 알아내나 봤더니 그 지문 자체 문장이 이상하게 쓰여져 있어. 깔끔하게 썼으면 문제도 아니야 이건. 무슨 말이겠어?
그렇잖아. 이 관계면 할인율과 할인요소는 반비례하여 얘가 커지면 얘가 작아집니다. 그리고 현재 값은 할인요소와 비례하여 곱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다? 그러면 되거든. 근데 본문에다가 그러니까 작다 하면 될 거, 크다 하면 될 걸 문장을 이렇게 작지 아니하여 이렇게 써. 아주 지랄이야. 그리고 할인율이 올라가면 할인요소가 줄어듭니다. 이렇게 하면 될 걸 할인요소는 할인율이 클수록 줄어든다. 꼭 이렇게 써. 불편하게, 조금이라도 불편하게 쓰는 게 그들의 심리가 뭔지는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쓰는 심리가 뭔지는 잘 모르겠으나 하여간 그런 글이 되게 많아.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읽으면서 단번에 정리가 안 되고 가만히 있어봐 앞으로 간다거나 이렇게 뭔가 좀 왔다 갔다 해야 돼, 알아내야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 무슨 말이겠어? 그래서 하나의 더 포인트, 소수점이 있을 땐 분수로 바꿔라. 그 다음에 이렇게 숫자를 지가 숫자를 주면 그 숫자 가지고 우린 계산을 해. 근데 지가 숫자를 주지 않고 숫자의 범위를 줬다. 특히 이런 범위 주면 쉽지. 이렇게 언제나 크고 작거잖아. 얘도 변화가 크다 변화가 작다 대소비교야. 수학에서는 당연히 뭐야 1번 0.1, 2번 0.25 뭐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치, 그 답이 딱 나오는 거. 국어에서의 문제는 뭐야, 크다 작다야. 그냥 증가한다 감소한다야. 무슨 말이겠지? 그러니까 우린 뭐야, 대강의 수를 넣어가지고 계산할 수 있으면 그냥 대강의 수를 넣어서 가상에서 계산하면 돼. 내가 해설을 쓸 때도 그런 게 꽤 몇 개 있을 거야. 내가 대강에 그냥 숫자를 넣거나 대강의 숫자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줘 버리거나. 무슨 말이겠지? 그런 걸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문제풀이의 방법이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에서 가장 현금 가치가 높은 건 이거예요. 현금 가치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올해 EBS에 나왔어. 프래그머티즘. 프래그머티즘에서 현금 가치를 따진다라는 말이 나왔을 거예요. 나왔을 거예요. 자, 그거. 자, 그래서 이게 이제 현금 가치가 제일 높은 거예요, 이거. 그 다음에 이 마지막 문제는 뭐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냥 보기 가지고 푸는 거죠. 그 네 번째, 가는 기둥들이 넓은 간격으로 늘어선 건물을 지을 때 기둥의 재료는 철골보다 철근 콘크리트가 더 적합하겠군. 아, 센 건 뭐라 그랬어? 콘크리트보다 센 건 철근. 철근보다 센 건 푸코니. 푸코니보다 더 센 건 뭘까? 여기는 안 했지만 아까 얘기했던 철골. 이게 최고요. 알겠어. 그래서 자기 개인 집을 짓는데 이걸로 짓는 사람도 봤어. 유튜브에서. 내 집 짓는 거 잘, 그런 거 좋아해서 잘, 자주 보거든. 그러면 이거 가지고 뚝딱 하루 만에 3층이 완성됐어. 딱 이러고 올리는 거 봤거든. 쉽죠.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21번은 만든 문장. 이건 뭐, 같은 단어에 다른 쓰임, 같은 쓰임 하는 거죠. 그 니은이 뭐냐면, 원형? 원형의 천장을 내어. 야, 이거 수험생들을 바보로 하는 거야? 역대급 문제인데? 자, 지름이 9m가 넘는 원형은 동그라미잖아. 근데 여기 뭐였어? 이 건축물 후대 미술관의 원형이 되었습니다. 야, 이거 해학적인 문제죠. 웃음을 유발하는 문제입니다. 풀다가 순간 하하 하고 웃게 되는 문제. 무슨 말이겠어? 이해됐지? 자,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질문은 뭐에 대한 연습? 또 데칼코마니 연습이었어. 세 가지가 나오고 특징들이 나오고, 근데 데칼코마니가 특징이 많이 나와도 복잡해 너무 힘들어 하더라도 얼만큼을 줄 긋느냐, 그리고 어디가 잘 나오느냐에 대한 인식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거야. 만만하만만만 도도로도도도 관계 반복되는 것 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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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니까 거기서 나오고. 내 말이 무슨 말이겠어?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는 뭐? 두 번째 포인트는 뭐? 분수로 바꾼다. 그리고 더해서 요번에 올해에 EBS에 있었던 거, 이건 단위가 있을 때 그냥 숫자를 넣어버리자. 내 말 다 알아보겠지? 이랬지?